검찰이 오늘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통보합니다.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 봉인에 시동했습니다. 민주당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. 오늘의 1분 뉴스입니다.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소환 날짜를 정해서 통보할 예정입니다. 따라서 빠르면 이번 주 중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.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청와대에서 생산된 각종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옮겨가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. 이 절차가 끝나면 최대 30년까지 봉인되므로 검찰이 각종 의혹 관련한 문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.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첫 번째 합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. 문재인 전 대표는 정권 교체와 준비된 임무를 강조했습니다. 안희정 충남지사는 새로운 시대 교체와 대통합을 강조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정한 나라와 치열하게 싸워온 인생을 강조했습니다. 1분입니다.